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해외 립 제품 12가지 모음집을 가져왔어요. MLBB 누드 핑크, 모브 컬러 등등 립 하나만 발라도 외국 언니 된 것 같은 느낌의 립 제품들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는 총 12가지의 해외 립 제품을 가져왔고요. 12가지 컬러 다 제가 정말 아끼는 색상들이에요. 팔에 먼저 12컬러 간단한 발색 보여드릴게요. 누디한 컬러부터 모브 핑크, 뮤트 핑크, 코랄 핑크 등등 대부분 MLBB 톤의 핑크 컬러들입니다. 립 컬러 하나씩 보여드리고 이따가 다시 전체 발색으로 컬러 비교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컬러는 제가 두통 쓴 립스틱이네요. 캣본디의 스터디드 키스 크림 립스틱 더블 데어 컬러입니다. 오늘 립 제품에 캣본디가 많이 나올 텐데 특히 더블 데어는 캣본디의 시그니처 컬러 롤리타와 버금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 컬러예요. 데일리로 바르기에도 좋은 말린 장미의 코랄 한 방울 섞인 컬러로 부드럽게 발리는 크림 타입 립스틱이에요. 다음은 제가 뉴욕 세포라 매장에서 데려온 바이트 뷰티 어뮤즈 부쉬 립스틱 차이 컬러입니다. 바이트 뷰티는 브랜드 이름인 바이트, 한입 물다처럼 립스틱 컬러를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착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차이 색상은 톤 다운된 딥 로즈 브라운 컬러로 꼭 립밤 바르는 듯 촉촉하지만 생각보다 발색 있게 올라옵니다. 요 색상은 하나만 발라줘도 분위기가 끝장나요. 정말. 세 번째 제품은 우리나라엔 아직 안 들어와서 슬픈 영국의 샬롯 테이버리 대표 컬러죠. 매트 레볼루션 필로우 토크 색상입니다. 요 필로우 토크는 립펜스의 섀도우 팔레트 블러셔 컬러 다 있을 정도로 샬롯 테이버리의 시그니처 컬러예요. 연한 모브 베이지 컬러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립 중에서는 가장 내 입술과 가까운 MLBB 컬러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세포라 매장에서도 구할 수 있는 팬티 뷰티 스터나 립페인트 언커프드 컬러예요. 라커 타입으로 첫 발림성은 수분 가득한 틴트 바르는 듯한데 마르면서 입술에 완전 매트하게 픽싱돼요. 컬러도 딥한 퍼플 브라운이라서 바르는 순간 외국물 먹은 언니 스타일로 바뀝니다. We used to be so good together, like Bonnie and Clyde. Yeah, that kind of vibe, a love that couldn't last forever. 그리고 다섯 번째 컬러는 닉스 코스메틱의 소프트 매트 립크림 상파울로 컬러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컬러 중 가장 쨍한 핫핑크 컬러예요. 닉스 코스메틱은 가성비도 뛰어나고 제품별로 색상이 정말 다양해요. 저는 상파울로 컬러를 가져왔지만 이 제품 또한 컬러가 예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컬러예요. 컬러팝의 울트라 블로티드 립 소다팝 컬러입니다. 컬러팝은 우리나라에서 직구도 쉽고 역시 가성비 좋은 브랜드죠. 촉촉하지만 보송하게 마무리되는데 소다팝은 딱 말린 장미 컬러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립인데 계속해서 새로운 컬러가 많이 나오니까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직구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제품은 다시 나타난 캣본디의 에버라스팅 리퀴드 립스틱, 저는 롤리타 2를 가져왔습니다. 캣본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립 제품이에요. 저는 롤리타보다 롤리타 2를 더 자주 바르게 되는데 살짝 톤 다운된 코랄 브라운 색상이에요. 요 제품 바르고 나가면 외국인 같아 라는 말 꽤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쓴 립 제품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음 제품도 캣본디의 바이닐 립크림 롤리타 컬러예요. 가장 최근에 출시됐고 제가 전에 영국 하울로 보여드린 제품이죠. 롤리타는 이렇게 살짝 탁한 로즈 브라운 컬러인데 요 제품은 크림 타입이지만 글로시한 광택이 돌아요. 매트한 제품만 보다가 글로시한 거 보니까 또 더 예뻐 보이네요.
벌써 9번째 제품이에요. 역시 영국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몰피의 매트 리퀴드 립스틱 서스펙트 컬러입니다. 핑크 브라운 컬러의 매트 타임 리퀴드 틴트예요. 발색력도 좋고 마찬가지로 매트하게 입술에 밀착됩니다. 요 컬러도 제가 데일리로 잘 바르는데 이거 바르면 립 뭐 발랐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틱한 브랜드 몰피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영국 브랜드예요. 슬릭 메이크업의 매트미 리퀴드 립 비터스윗 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전 리얼 무광의 라커 타입 제품인데 컬러 너무 예쁘죠? 적당한 채도의 꽃핑크 컬러예요. 슬릭은 영국 드러그스토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메이크업 브랜드예요. 요 제품 컬러 예쁜 거 진짜 많은데 저는 다 버리고 지금 요 컬러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나스타샤 베버리힐즈 리퀴드 립스틱 포엣 컬러입니다. 썸네일에서도 바른 색상으로 보랏빛이 강한 모브 퍼플 컬러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 지속력 엄청나요. 라커 타입으로 바를 땐 촉촉하지만 완전 매트하게 발리는 아까 팬티뷰티랑 비슷한 제형이에요. 바르는 순간 팝가수가 된 기분이 듭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컬러팝만큼 직구 많이 하시는 카일리 코스메틱의 매트 리퀴드 립스틱 포지 케이 컬러예요. 카일리 리퀴드 립스틱은 매트 타입, 벨벳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광으로 입술에 완벽 밀착되는 매트 타입을 가져왔어요. 이제 요 제품 유통기한이 다 돼가서 그런가 각질 부각이 꽤 보이는데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퍼플빛이 가미된 모브핑크 컬러로 제가 한때 정말 많이 바른 립 컬러입니다. 그럼 다시 전체 컬러 한눈에 볼 수 있는 팔발색 보실게요. 아까보다 훨씬 눈에 잘 들어오시죠? 확실히 해외 브랜드 제품들이라 대체적으로 원색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톤 다운된 탁색, 흰기가 섞인 컬러, 정말 딥한 컬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12가지 컬러나 보여드려서 전체 컬러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립 리뷰 찍으려고 화장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저의 최애 해외 립 제품 12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우리나라 제품들도 하늘 아래 같은 컬러는 없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많은 립 제품이 있지만 확실히 선호하는 컬러가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국내 제품 브랜드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립 리뷰도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이런 모음집 시리즈는 또 준비해 올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